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는 마카오 맛집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어디를 가볼까요? 첫 번째 맛집에서 좀 너무 센 데를 갔어요. 비장이무기였는데 1탄부터 센 거를 찍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또 특별한 거, 정말 가성비 갑인 그런 음식을 먹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격이 정말 저렴하고 맛도 정말 좋거든요. 근데 이미 유명한 음식이긴 해요. 뭐 마카오 온 사람들은 뭐 찾아본 사람한테는 유명하지, 아직 안 와본 사람한테는 유명하지 않으니까 이것도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해요. 자, 어딜까요 과연? 신무이 식당입니다. 들어가 볼까요? 아, 뭐야, 사람 왜 이렇게 많어? 지금 3시거든요, 3시? 사람 없을 때 오려고 왔는데 사람 너무 많은데. 샹맨 요웨이마 워이거렌 오시 한국인 안녕하세요. 저거 찬팅 부시 땅띠를 헌시환마 对要这个豪宅米粉要喝维他奶一瓶凉的还有那个不是有翅膀吗两块是多少钱呢 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방금 시킨 게 굴국수예요, 굴국수. 안에 굴하고 쌀국수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먹어도 더부룩하지도 않고 맛도 좋아요. 깔끔하고. 가격이 얼마냐면 첫 번째 있죠, 이게 굴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주식이라고 있는데 여기 여러 가지를 고르는 게 있어요. 이게 쌀면이에요, 쌀면. 그래서 이걸 이렇게 가르치고 이 면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걸 달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굴국수를 줄 거예요. 보시면 가격이 진짜 저렴해요. 말도 안 되죠. 30불이면 한 4,200원? 4,200원 정도밖에 안 하는 거예요. 또 뭐 시켰냐면 여기서 좀 자주 마시는 게 있어요. 되게 시원하고 우리나라 배지밀 같은 그런 음료수예요. 이거예요, 이거. 11원짜리. 11원이면 1,500원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벌써 나왔거든요. 짜잔.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시켰는데, 저는 원래 이거 굴국수하고 요거 정도 먹는데 여행을 왔으면 그래도 여러 가지 먹어봐야 되니까, 그리고 또 두 명 왔으면 좋죠. 이거 한 조각씩 먹으면 되니 15불이죠, 15불. 이거면 한 2,000원 조금 넘죠. 자, 그럼 먹어볼까요? 일단 국물부터. 아, 국물을 진짜 맛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뜨거운데 시원하다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색깔이 진짜 뭔가 사리 육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육수 색깔이 나요. 보이세요? 이게 굴이 참 튼실해가지고 엄청 튼실하죠. 대박 커요. 내 얼굴만 해. 지랄하고 자빠졌네. 아, 근데 왜 이렇게 마카오 음식들은 나올 때 너무 뜨거운 것 같아요. 우리 그때 전편에 쌀라팡 먹을 때도 너무 뜨거워가지고 막 입 들 뻔했잖아요. 이것도 진짜 뜨거워요. 손 진짜 데일 것 같아요, 이거. 어린 친구들 오면 진짜 주의해야 됩니다. 이 맛이지. 그리고 이 위에 마늘도 좀 올려져 있어서 그 마늘의 맛과 쌀면과 굴의 조합이 정말 잘 맞아요. 그리고 이 육수는 어떻게 내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해물 맛이 쫙 나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저 한국에서 굴 안 먹어요. 뭐 어디 김치나 어디에 굴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빼고 먹어요. 굴 맛이 싫어가지고 약간 비린내도 나고 해서 좀 싫어하는데 비린내가 진짜 전혀 안 나고 식감이 너무 좋은 거예요. 원래 어린 친구들도 굴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기 오면 먹더라고요. 자, 이거 치킨 이건 왜 시켰냐 하면 되게 바삭바삭해요. 뭔가 굴국수하고 치킨의 조화가 되게 잘 맞아요. 그래서 같이 먹으면 더 맛있는 느낌? 먹어볼까요? 이거를 좀 넣어볼게요. 달달하면서도 매콤한 거. 이게 좀 자극적 보이긴 한데 조금 자극적이에요. 이 뭔 개소리야? 근데 뭐 그렇게 심하게 자극적이진 않아서 괜찮을 거예요. 조금만 넣었으니까. 근데 맛이 완전 변해요. 그래서 뭔가 두 가지 맛을 먹을 수 있는? 빨개졌죠 지금.
약간 달달한 맛이 가미가 돼서 어린 친구들도 이렇게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매운맛은 거의 안 나고 달달한 맛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친무이 집이 마카오에 3개가 있어요. 너 어디가? 왜? 잘 봐 나중에 이거. 아는 동생 와가지고 민망해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뭐 말하다 말았지? 구국수만 먹으면 4,200원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먹기 진짜 좋고 닭날개 15불 2,200원? 그리고 비타민, 음료 1,500원. 사실 해봤자 얼마 안 돼요. 마카오가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이런 가격이면 정말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맛도 좋고 너무 배부르게 먹기 싫을 때는 여기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신무이 위치는 제가 밑에 구글 지도 해가지고 한번 찾아서 최대한 틈을 적어 놓을게요. 네, 지금 식사 다 마치고 이제 집에 가려고요. 집에 가서 또 하루 종일 편집해야지. 화이팅하고 다음에 또 3탄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또 맛있는 현지 식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